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갑배님, 예수님 네. 믿으세요? 아니요. 아, 잘 들어오셨어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꼭 믿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 있잖아요. 네. 그 구원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예, 구원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술로 그럼 시인하면. 진짜로. 그러기만 하면은 뭐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기름이 물에 섞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나쁜 짓을 그렇게 하게 되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거는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실수로 죄를 짓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되겠죠.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그러면 야동을 보거나 그런 것도 죄가 되나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이제 고민했던 그런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끊으면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끊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자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네. 경우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는 이렇게 교과서 같은 답을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조차 다 끊을 수 있다면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더 좋겠죠? 네. 네, 제가 성경도 좀 읽어봤거든요. 아, 예. 거기에 보면 결국 이제 믿는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뭐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결국 이제 예수님이랑 거의 흡사한 그 예. 따라간다는 게 거의 흡사한 삶을 산다는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그래도 뭐그 그냥 죄사함 뭐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 버리고 따라간다. 뭐 뭐지? 바리새인인가 세린가 예.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려야지 버리고 따라와라 뭐 이런 예. 것처럼 진짜로 다 버리고 따라가야지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 들거든요. 갑배님의 그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닐까? 구원이 그렇게 쉬울까? 예,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복음이라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물을 받듯이 정말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이렇게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난 생각합니다. 갑배님 혹시 근데 예수님 믿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다 갑배님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머리로 예수를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갑배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은 잘 예, 모르겠는데요. 답변이 쉽게 안 나오는 걸 봐서 안 믿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갑배님, 오늘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리면 혹시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궁금한 건 답변해 드리는데 제가 영접 기도를 해 드리면 영접 기도를 할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 없어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걸 예, 그,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난으로 지금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진짜로. 장난으로 안 했고 그때도 진짜로 아, 했거든요. 예. 지금 궁금한 게그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룬다 그건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행위가 이제 반드시 그거 돼야 되는데 네. 그 율법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행위가 반드시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게 믿는다는 게 행위라는 게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데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갑배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갓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뭐 율법적인 행위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고개 숙이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자세만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딱 안아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우리 예수님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세리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약자와 같이 같은 사람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일에 금식을 하고 뭐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11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저런 저 나쁜 놈, 저 세리 저런 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세리는 그 자리에 고개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 세리의 죄가 다 많이 용서되고 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바리새인, 이 잘난 척하던 바리새인 기도를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갓배님도 이 율법의 어떤 행위, 어떤 여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갓배님의 얘기는 뭔지 알아요. 신앙인이 말이에요. 말만 맨 예수님 믿는다 말만 떠벌리지 말고 행실이 뒷받침돼야지.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갓배님, 제가 아까 이제 끌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죄송해요, 이제 꺼야 돼요. 네. 자, 갓배님, 제가 영접기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할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그 전에 했는데 뭐 소용도 없는 것 같다, 안 하고 싶으세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네네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접기도는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마무리 발언. 갓배님, 갓배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들어보니까 성경도 좀 아시는 것 같고 한데 옛날에 교회도 다니고 하셨다고 했는데 난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갓배님처럼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커가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교회 다녔던 사람도 옛날에 교회 다니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몰라도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시라고. 예수님 꼭 붙잡으시라고. 나는 그 회복에, 그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고 상처받고 이렇게 헛기침 하면서 치, 치, 막 이러면서 어처구니 없다, 막 예수님이 뭐 저래,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그 좋으신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갓배님, 알겠습니다. 축구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기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